오늘 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2016년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다소 이렇게 새해 느낌과 또 떠나가는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스튜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매일 뉴스마다 금년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그동안의 응어리들이 드러나고 상처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큰 발전이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다림은 2016년 어떠한 일들을 해왔을까? 다림이 보고 있는 세상의 변화, 무엇보다도 금년도는 VR 시대다. VR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 컸든, 그리고 또 그 시장이 아직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데서 오는 다소의 아쉬움도 있는 한 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할로렌즈를 구글, 페이스북 모두가 정말 멋진 작품들을 내고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과연 이러한 그 VR 시대의 변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시작됐던 이 게임기가 이제는 버추얼 리얼리티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면서 지식도, 정보도, 체험도 이제는 정말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교육, 또 여러 스포츠, 헬스 등 다양한 문화가 VR을 접목하는 시대로 변화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VR 기술 중에서 특별히 이 프레젠테이션 기술,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봐도 될 것 같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 기술로 갈 것이냐 하는 하나의 화두와 우리가 대형 극장, 공연장, 강당 등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는가. 새로운 VR 기술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한계, 즉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만명으로 넘어가는 모임의 공간에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화두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칠판, 교실의 변화를 이렇게 세브란스 영어 교육을 받은 칠판 사진을 있었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을 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술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신 것처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있었던 폐막식장의 스크린은 모든 벽과 바닥과 공간이 다 프로젝터 스크린에 의해서 바닥에는 아름다운 물결이 보여지고 천장에는 최신 VR 스테인드 글래스가 보여지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연장에는 이와 같이 새로운 멀티 스크린, 빅 스크린들이 이제는 고해상의 장면을 연출하는 새로운 시대, VR 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실은 집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교실에 오면 이렇게 커다란 영화관보다 더 큰 IMAX 극장 같은 데에서 현장 체험을 하고 또 그것을 느끼는 시대가 될 것은 자명하고,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의 강의가 서로가 공간을 쉐어하면서 일어나는 소위 교육도, 강의도, 프레젠테이션도 모두가 이 신나는 새로운 스마트 VR 기술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AD 1000년, 예수님이 오신 후 1000년이 되었을 때 지구촌은 2.7억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2000년 전에는 불과 2억 명밖에 되지 않았던 지구촌에 1800년대가 들었으면서 10억으로, 그리고 지금 2013년에 공식적으로 70억, 이 지구촌은 무려 70억의 인류가 살고 태어나고 또 저 세상으로 가는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깨어나서
전 세계의 소식을 듣고 보고 하면서 이제 스마트 혁명은 개개인에게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71억의 인류가 더 많은 사람이 이 발전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실로 연결되면서 교육은 이제 스마트폰이 교실이 되고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정보를 나누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을 크게 가져가 보면 이런 컨퍼런스 룸에서 강사가 보이지 않는 여기 계신 분의 얼굴도 자료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이 대형 컨퍼런스 룸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새로운 VR 기술에 의한 다양한 노력들이 만들어지면서 다림은 소위 에지 브랜딩 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에지 브랜딩 기술, 또 세계에서 최초로 컨텐츠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극장이나 교실의 대형 전자칠판이나 영화관 혹은 뉴스룸의 비디오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 즉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갈 수 없는 문제점도 해결하는 노력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발표장을 가게 되면 발표자의 얼굴과 자료와 또 아나운서의 얼굴, 또 여러분 참석자의 모습이 보이는 새로운 솔루션은 다름은 맥스 비전 프레젠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이고 이러한 것은 공연장은 물론 대형 강의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호텔, 강연장, 학교, 교실들은 강의가 녹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름은 이런 부분들,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세상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VR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접목한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의 TV 방송 문화가 일어나게 하는 방송국이 텔레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 교실 안에서 강의를 이와 같은 VR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교실, 또 선생님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해도 되는 교실, 또 이렇게 나온 강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보는 것이 강의실에서 보는 것보다 난 새로운 교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원격지에서 세미나를 해도 현장에서 하는 것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음으로써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고 이 기술을 스웨덴 서울 간의 강의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 수업의 내용을 보여서 이 기술에 대한 다양한 특허들을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국 이러닝 코리아 산업부와 미래부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러한 코리아 안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했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코엑스관에서 하는 새로운 VR 컨퍼런스 기술의 대형 스크린 아까 말씀드린 맥스 비전을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다림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과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중형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로 했다고 하면 지금 다림은 이런 방송국들을 여러분 컴퓨터 안으로 넣는 퍼스널 스테이션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2017년에는 더욱 편리하고 원터치 방식의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혁신시키는 기술로 또 더욱 재미있는 VR 시뮬레이터 기술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많은 행복과 건강이 같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